자, 월간 윤종신과 빈폴이 함께하는 뮤직 프로젝트 이제 30. 이제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하나하나 궁금증을 풀어갈 텐데요. 먼저 우리 윤종신 PD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예, 처음에 시작이 된 거는 이제 빈폴이라는 이 멋진 브랜드가 만들어진 게 올해로 30주년? 그러니까 1989년에 빈폴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. 그리고 저라는 가수는 1989년에 한 가요제에서, 학교 가요제에서 제가 발탁이 돼서 당시에 제 소속사였던 곳하고 계약을 하고, 사실 89년도부터 제가 노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, 제가 처음에 회사를 만든 게 지금 미스틱 스토리로 이제 어제 사명이 변경됐는데, 미스틱 스토리의 원래 이름이 미스틱 탈구예요. 네, 89년에 그쵸. 저한테 벌어졌던 일들이 좀 믿기지 않는,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89년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저하고 빈폴의 제의에 따라서 만들었고, 89년생, 89년에 태어난 가수들과 콜라보를 해보자 라는 기획 의도로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네. 모두 다 89년과 관계된 사람들의 프로젝트? 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월간 윤종신과 빈폴에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요. 근데 이게 월간 윤종신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빈폴. 이 음악과 패션 두 브랜드가 딱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기획하게 됐을까요?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음악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, 그게 벌써 이제 횟수로 10년 됐고 네. 내년이 저한테도 10주년이 되는 해인데, 어쨌든 음악도 자주 내고, 그리고 이 옷이라는 브랜드는 어쨌든 사시사철 매달 1년 필 수도 없고 맨날 입고 나가는 거니까 네. 예, 그런 면에서 보니까 빈폴도 굉장히 새로운 디자인,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그런 점들이 월간 주무신과 좀 공통된 자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뜻하는 바도 굉장히 잘 맞았고,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좀 공통점도 많이 느끼게 됐어요. 네. 양쪽을 모두 떠오르는 게 빈폴의 로고가 자전거잖아요. 그렇죠. 윤종신 씨가 30년 동안 그 자전거를 이렇게 하나를 밟아서 여기까지 오신 그림이 떠오르네요. 예, 그 빈폴 로고에 쓰인 자전거는 다리가 좀 길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예, 앞바퀴가 너무 커가지고. 근데 어쨌든 제가 자켓들 보면 자전거 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네. 그 자전거도 저하고 많이 좀 공통점이 있고, 그리고 사실 89년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. 그 전에 이 빈폴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던 기억도 제가 나고, 예,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쭉 함께 해온 것 같아서, 어떻게 보면 빈폴 옷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대학생 때 그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기억들도 마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이 좀 비슷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